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드래그 레스 해보겠습니다. 엔터티 XF, 엔터티 XXR, MT 2대, 아니스 300R 스타트 갑시다. 스타트. 오 엔터티 XF라 엔터티 XXR 굉장히 빠르게 잘 달리네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니 뭐야 나 진짜 핑 문제가 있는 건가? 아니 왜 못 달리지? 1등은 엔터티 MT. 저 핀 문제가 있나요? 카본 개조 유무 차인가? 여러분들 GT법에서는 카본을 쓰면 차체가 무거워진다고 하거든요. 그렇다면 제가 카본을 다 떼고 올게요. 여러분들 내구도를 개조하면 무게가 올라요. 따라서 내구도를 없음으로. 그리고 소형 날개도 떼 밀어도 카본 떼고.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. 나가볼게요. 출발 하트 가자. 스타트. 오 확실히 좀 더 빨라진 것 같아요. 아니 내구도랑 카본 차이가 이렇게 큰가 원래? 보시면 제가 순식간에 1등으로 달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엔터티 XF, 엔터티 XXR 저를 못 따라오고 있고요. 저기 옆에 노란색 차 쟤는 저랑 똑같으네요. 아 속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구나. 여러분들 자동차를 개조할 때는 내구도 빼고 카본 달지 마세요. 그러면 더 빨라져요.